아메리카노 주세요. 주문 안 받아요? 나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예요? 네, 4차전입니다. 계산해줘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윤승희 씨 근무 중인데. 잠깐 시간 좀 빼주지? 내가 꼭 윤승희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오케이. 대신 하나만 명심해. 뭘 명심해야 되는데? 네 말대로 넌 오늘 손님으로 온 거다. 응? 걱정 마. 네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커피나 맛있게 내려줘. 우리 아빠한테 중증 딸바보라고 했다면서? 네? 아, 네. 그런 우리 아빠가 요즘 저랑 눈도 안 마주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윤승혜 씨한테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윤승혜 씨를 여길 그만두게 하려다 도리어 내가 잘렸죠. 나더러 북촌 카페에서 손 떼라고. 네? 꽤 미안한 표정을 짓네요. 하지만 그럴 건 없어요. 오늘은 내가 윤승희 씨한테 사과하러 온 거니까. 미안해요. 이유야 어찌됐던 윤승희 씨 해고, 내 잘못 인정해요. 그래서 윤승희 씨가 여기 있는 게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병원 복직을 원한다면 내가 나서줄게요. 어때요? 병원 복직이요? 그걸 원한 거 아니었나요? 내 사과도 받고 또 간호사로 복직도 하고 모두 윤승희 씨가 바라던 대로 다 해드릴 생각이에요. 사과는 고맙게 받겠습니다. 세령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과하러 와준 것도 정말 고맙네요. 그럼 이걸로 우리 앙금을 탈탈 털어버리는 겁니다. 네, 탈탈요. 과연 우리 아빠가 승희 씨라면 껌뻑 죽으실 만하네요. 저기 정윤호 씨가 롤모델이라 그랬죠? 배우긴 잘 배우되 조심해요. 여자를 수없이 갈아치우는 바람둥이니까. 조심해야겠네요. 도진 선배도 마찬가지고요. 임자 있는 몸이거든요. 임자요? 네. 그만 일 봐요. 가볼 테니. 저 커피 아까운데 다 마시고 가시지. 정윤호 씨가 타준 커피인 실은 집에서 지겹게 먹거든요. 나 가요. 정윤호, 나 간다. 어, 가. 같이 살아? 그럼 동거? 임자는 뭐고 동거인데 뭐야? 아, 모르겠다.